안보험 비교해서 가입을 원하신다고요? 저 그러면 보험왕이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전부터 인기 있었던 안보험. 안보험은 실손보험 외에 가장 처음으로 가입을 하는데요. 뭐 내열관 허혈성 수술비도 많은데 왜 안보험 먼저 가입을 할까요? 당연히 하도 많이 요즘에는 정말 많이 걸리니까 안보험을 많이들 가입한다는 거죠. 자, 안보험 적정 수준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납입 여력에 따라서 이제 서로 틀린 것 같아요. 혹은 가족력,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이 암에 많이 걸리셨다 그러면 당연히 안보험을 두둑히 준비를 하신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뭐 그러신 분들은 5천에서 1억 정도 많이들 하는데요. 자, 보호막님, 근데 저는 안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위주로, 납입기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담보 위주로, 보장한도, 납입기간, 그리고 어느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아, 정말 미치겠어요.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정말 하루에 몇십 명 이상 저 보험한테 연락을 주고 있는데요. 저 보호망이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자, 안보험을 가입할 때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납입 여력,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한번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3만원 정도 원한다, 나는 5만원 원한다, 나는 10만원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납입 여력이 좀 된다 하시면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노멀하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20년나 90세 만기로 많이들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20년나 90세 만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정도 넣는데 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그러면은 30년납 좀 길게 해서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암진단금은 최초 1회 딱 한 번만 받고 끝나거든요. 물론 나머지 암수습이나 암미범비나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나 기타 외에는 물론 회당 아니면은 다시 그런 부분들이 그런 해당에 부합되는 일단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금이 나가긴 하지만 가장 포커스는 암 진단비예요. 암 진단비는 최초 1회에 딱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20년나 90세 만기에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30년나 90세 만기 이렇게 준비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0년나 90세 만기도 좋은데 그래도 보험료가 부담돼, 나는 5천만 1억을 무조건 가져가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야죠. 갱신형 같은 경우는 20년나 20년 갱신 아니면 30년나 30년 갱신, 물론 20년 이후 혹은 30년 이후에는 보험료가 2배? 제가 봤을 때는 2배보다 한 3, 4배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초기 보험료 낼 돈이 일단 부담이 돼, 그러신 분들에게는 갱신형 안보험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납입기간을 그렇게 해서 설정을 했어요. 보장 만기 기간은 요즘에는 80세, 거의 보장 만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90세 아니면 100세 만기 있거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토록 보장이 있는데 종신토록 굳이 안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90세, 80세 전에 거의 다 진단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낙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거의 90세, 100세 전에 50대나 60대 때 많이 진단받고 그때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납입기간, 보장 만기기간을 설정했어요. 내가 어느정도 보험료 납입할 것도 미리 생각했고요. 그럼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게 일반암 진단금이에요. 하지만 일반암 진단금 전에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뭐 소외감 혹은 유사암이죠. 손해보험은 유사암이라고 얘기하고요.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라고 하는데요. 뭐 갑기, 경제, 대장전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종양, 제자리암, 그다음 대장전막내암 가장 많이 걸려요. 그래서 소외감 혹은 유사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높게 구성이 되는 회사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명보험에 제가 많이들 하라고 했는데요. 생명보험이 예전보다는 보장도 정말 좋아졌고 보험료도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손해보험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감 혹은 유사암은 일단 D사 같은 경우는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M사 같은 경우는 뭐 소외감이 2천만원, 또 갑상선암이 따로 2천만원. 갑상선암이 30대, 40대 부동의 1위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암을 뭐 소외감 2천만원, 갑상선암 2천만원 하면 통 크게 4천만원 얼마라고요? 4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H생명이나 아니면은 뭐 D생명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30세까지는 얼마, 50세까지는 뭐 3천만원, 50세 넘으면 2천만원, 거의 2, 3천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준비를 했어요.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시든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요. 뭐 유사함이죠. 유사함이 뭐 60세까지는 2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지금 M화재 같은 경우는 일단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만 일단은 3천만 원, 유사함이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M화재만 외에는 거의 다 2천만 원, 혹은 20세가 넘어가면 아니면 30세가 넘어가면 1천만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혹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뭐 성향이나 납입 여력, 갱신형, 비갱신형, 가족형 여러 가지를 제가 고려해서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M생명이든 아니면 D생명이든 H생명이든 아니면 M화재든 아니면 H화재든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사암이나 아니면은 소외감은 준비됐어요. 그러면은 일반암. 일반암은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한 대로 추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암 같은 경우는 모든 암인데요. 요즘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거의 다 보장이 똑같아요. 하지만 일반암도 일단은 면책기간, 면책기간 90일이 있는데요. 1년 전에 뭐 50% 보장이 되고 어디는 1년 이후에 100%, 거의 다 주로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의 다 90일 지나서 1년 미만 시에는 50%, 1년 지나면 100% 보장이 되는 데가 있는데요. 90일만 지나도 일단 면책기간만 지나도 100%, 몇 프로요? 100% 보장이 되는 보험회사가 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1년 이전에 암 진단 걸려서 암 진단금 받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년 전이든 1년 이후든 감액기가 없는 암보험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진단금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브랜드 뭐 지금 여러 필요 없고요. 가장 저렴한 대로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부분에서. 생명보험은 역시 D생명 아니면은 또 하나 D생명 아니면은 M생명. 아 이거 금도법 때문에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저는 뭐 숨기거나 연락을 주세요. 뭐 전 비밀 그런 거 없어요. 전 다 대놓고 얘기하는데 금도법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렴한 데가 H화재 아니면 M화재 아니면은 뭐 그런 데가 좀 가장 저렴하니까 그런 쪽도 좀 비교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암수습이랑 암입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도 짜잘하고 그리고 일단은 보험료 대비 가성비 대비 그렇게 보장력이 썩 좋지는 않아요. 보험료도 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암입원비, 암수습이는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추천해 드려요. 일단은 20년 갱신, 10년 갱신, 뭐 3년 갱신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뭐 20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어느 회사는 5천만 원, 어느 회사는 7천만 원 가입이 되는데 뭐 감액기가 면책기가 없이 표적치로 이제 가입이 되고 보장이 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2세대, 3세대 일단 면역항암 약물치료비까지 같이 보장이 되는 요즘에 그런 회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2세대 이후에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를 특약을 가입을 해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자, 암진단금 5천만 원 뭐 1억 받아가지고 표적치료에 쓸 자금으로 쓰면은 너무 억울하시잖아요. 보험료 비싸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보험료 매우 저렴한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이제 하나 구성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암보험 완전 정복에 대해서 한번 생명보험, 손해보험 어떻게 구성을 하고 납입기간, 그 다음에 보장 만기기간 어떻게 좀 가성비 대비 좋게 구성하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열심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언제나 무슨 일 있으시면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후 보상관리를 해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